사장님이 시머니를 데리고 오면 그 사모님들한테 재산을 주겠다고 했다 이 말이지? 그럼 시머니가 어디 있는지 미끼를 던져주면 그 사모님들한테 크게 한몫을 떼어낼 수 있다는 건데? 이거 미끼를 확 던져주고 와. 어머니, 행여 내가 허문제한테 구박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일부러 재산 다 내주라고 거짓말한 거 다 알고 있네. 하지만 내 남은 재산만큼은 꼭 우리 사랑이한테 주고 싶어. 우리 사랑이한테 애비로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제발 그것만 막지 말아줘. 아이고 참. 아니 누구만대로 재산을 그 애한테 다 줘.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내 그것만은 막을 거야. 아이 또 누가 왔어? 아이고 참. 아이고 참. 아니 여기 웬일로 왔니? 아 15분이라도 연락이 된 거야? 에이, 그건 아니지만 사모님들한테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왔는데. 어? 아, 내 편지 뭐라도 안 돼, 내 편지. 편지 내놔. 편지. 어? 안녕하세요, 천 사장님. 어머니! 사장님, 저 시머니 아니에요. 이거 놓으세요. 쟤를 봤다가 이제. 어머니! 사장님, 왜 이러세요? 아니, 이 형님, 정신이 나가나. 아유, 저 여자 15분이 아닌데 왜 이래요? 떨어져, 가지 마. 들어간다. 들어간다. 아유, 왜 이러세요? 저 시머니 아니라니까요. 네 명의로 카드 만들었다는 자식이 게임 중독이 심해서 일 안 할 때 몇 날 며칠이고 PC방에서 게임만 하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. 명동사거리 앞에 있는 PC방 75번 자리가 그 자식 지정자석이라니까 한번 가봐. 서세요. 75번 자리가 어디야? 저쪽이요. 짜장면 옆에다 놓고 가요. 돈은 나중에 줄게요. 나 철가방 아니거든? 누군데 이러세요? 나? 장남기다. 왜? 너 존말할 때 말해. 내 명의 도용해서 카드 만들러 간 사람이 누구야? 몰라요. 네가 카드 만들어줬으면서 모른다는 게 말이 돼? 저 진짜 몰라요.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? 이런 건 안 물어봐서 몰라요. 정말이에요. 그리고 그 자식 일 끝나면 잠수 타서 한동안 안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. 아마 벌써 이 바닥 떴을 거예요. 그래? 그 자식 어떻게 생겼는데? 봤으니까 생긴 건 알 거 아니야? 키는 175 정도에 덩치는 큰 편이고 얼굴은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. 야, 이 자식아, 대한민국에 그렇게 생긴 사람이 한둘이야? 특이한 걸 말해봐. 뭐 눈에 띄는 게 하나라도 있었을 거 아니야? 아, 생긴 건 잘 모르겠고 얼핏 전화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의뢰인 보고 사모님이라 그랬어요. 뭐? 사모님? 확실해? 네, 확실해요. 그래? 사모님이라고 했단 말이지? 너 혹시라도 내 이름으로 카드 만든 자식 보면은 이 번호로 당장 연락해. 그 자식 찾을 때까지 내가 너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니까 얼른 연락하는 게 좋을 거다. 알았어? 가봐. 내가 아는 사모님이라면 딱 한 사람밖에 없지. 커피밖에 없어서 죄송해요. 차는 됐고 거기 앉아봐. 그래. 기어이 우리 승표 우리 가져가고 등지게 만들어서 속이 편해? 우리 승표
지 아버지 이 여자 저 여자 연문설에 세상 떠도는 말 많았어도 누구 하나 우리 승패한테 우습게 구는 사람 없었어. 왜 그런 줄 알아? 대왕이라는 가문의 장손이기 때문이었어. 그래서 아무도 걔를 무시하지 못했다고. 이번에 기사 난 것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어서라도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할게요. 절대 승패 씨한테 피해가지 않게 할게요. 그런다고 만천하에 사기 전까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런 낙인이 쉽게 지워질 것 같아? 우리 승표한테까지 그런 더러운 꼬리표 달게 하고 싶은 거야? 아니에요, 어머니. 저도 그 사람 불명예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. 우리 승표, 당신 때문에 지가 받을 지분이니 가구명장 입찰 다 포기하겠대. 내 금쪽같이 귀한 아들 집안에서 내쳐지게 만들고 당신만 행복하면 다야? 당신 욕심 때문에 우리 승표가 왜 모든 걸 희생해야 하냐고. 제발 이쯤에서 그만둬. 나도 더 이상 내 자식 희생시키는 걸 가만 못 봐. 당신도 당신 자식 희생시키고 싶지 않겠지? 아, 사모님께서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? 당신 팀장 행세하고 다니라고 내가 빼준 건 줄 알아?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정할 땐 언제고 왜 아직도 백일홍 잡지 못하고 있는 건데? 일일이 알려줘야 일을 제대로 처리하겠어? 기다리시느라 이거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네요. 아, 차승표 그 자식이 이룡이 누나랑 결혼하겠다고 뻐기는 게 어디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뭘 그러세요? 차 대표가 그 여자 위해서 가구명장을 포기하겠다고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? 아, 그 자식 보기보다 세게 나오네. 아, 그러게 왜 그런 기사 나부랭이를 내셔가지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십니까? 지금 당신 사기 전과 폭로했다고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? 아니면 우리 아버지 재산 포기하라고 해서 이러는 거야? 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아니라고는 말 못하죠.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어디서 협박이야? 왜? 다시 한번 철창 신세를 져야 정신 차리겠어?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신 것 같은데. 뭐야? 이것 보세요, 천덕희 여사님. 내가 입 한번 뻥끗하면 당장이라도 차가운 깜빵 신세 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. 안 그래요? 나 가구명장 인수 그만두기로 했어요. 표씨, 나 어쩜 앞으로 회사도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백가섭 씨 직원으로 받아줄래요?